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뭐 정말 얘기하는 게 해도 너무 어떻게 두 달도 못 돼가지고 정체가 다 드러나냐. 검찰 해체 얘기. 3년은 너무 길다 이거는 3달도 너무 길다라고 했어 지금. 검찰 해체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헌 얘기 이외에는 거의 뭐뭘 못하고 있어요. 아니 왜 김영철 얘기 안 해? 절대 안 해요. 왜 김영철 얘기 안 해? 청담동도 절대 얘기 안 청담 해요. 얘기 안 하고 결정적으로 한동훈 문서를 죽일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쌍방울 대북송금도 얘기 안 해요. 안 하잖아. 쌍방울 대북송금 난 그러니까 중요한 건다안 한다는 거야. 제가 볼 때. 나는 진짜 신경질 나는 게 뭐냐면 그때 민정수석이었어요 조국 씨. 어? 이거 몰랐다고? 안보수가 가가지고 몰랐어요? 아니 잘 보세요. 처음에 나는 이제 태블릿 PC 건이나 뭐 청담 게이트나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니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받은 거잖아. 김영철은. 그렇지. 그럼 조국혁 신당이 왜안 받을? 민주당도 받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하잖아. 아니, 청담 생각해봐. 게이트는 논란이 있으니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근데 지금 태블릿 PC 문제, 김영철 장시호 녹취록 문제는 민주당도 받았어. 171석도. 자기들이 더 세게 해도 되죠. 더 그치, 더 세게. 세게 나가야 되는 거지. 12석이. 국회 청문회 열고 할수 있지. 자기들 다 단독으로 할수 그럼. 있죠. 아니, 쌍방울 대북송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얘기고, 그때 당시에 남북대화, 그리고 남북경협들을 갖다가 완전히 말아먹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정원에서 특별히 안보수의 요주인물로 치고, 안보수를 갖다가 데리고 하고 있던 것들을 다 그만뒀어. 끊었어요. 그걸 보고를 안 받았어.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그걸 갖고 얘기를 논의를 안 했어. 국정상황실장이 몰라?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해 당사자잖아. 그러니까 쌍방울 특검, 쌍방울 문제는 민주당에서 치면 약간 효과 덜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조국 혁신당이 역할 분담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쌍방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고지, 최고. 쌍방울 거는 조국 혁신당이 쳐주고, 그 민주당은 또 본인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치고 나가고. 그렇지.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국에 핵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 개헌타령이에요. 최혜경 특검은 또 얘기한다? 진짜 아니, 정체가 뭡니까? 저는 그것도 웃겼는데 그 조국 대표가 당원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3년이 너무 길다고 그랬는데 석 달도 너무 길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 지금 개헌 얘기할 때냐고. 아 진짜 탄핵안을 발의를 하든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왜 사기를 나는 이 쳤으니까. 빠지는 거를 조국신당이 설명하는 게 정말 웃기더만. 자기들은 이 워낙에 이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활동을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야. 아, 리아가 전문가예요? 리아가 전문가예요? 전문가죠. 뭐가 좀 어떤 뭐 노래? 노래 부르는 거 전문가? 아니, 뭘 하려다가 한대 맞은 저기 아니 대신에 그렇게 전문가지. 대신에. 국민들이 뭘 하고든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전문가들이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가치가. 그 윤석열하고 똑같은 화법이잖아. 소통을 더 잘하겠다. 소통을 안 해요? 그게 전문가 나라가? 그러니까. 일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혁 신당도 그걸 좀 윤석열과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 우원식 의장이 지금 국회 개헌 얘기 떠내자마자 좋다고 포스터 개헌 포스터 돌리려고 난리 났어요. 개헌 포스터 돌리고 지금. 아니 솔직히 법사위에서 다른 사람들 다 스타 됐는데 박은정은 왜 스타가 못했어요? 어? 애초에 박은정이는 그 전관 예우로 48억 이거 하니까 얼마나 뒤에 걸리는 게 많겠어요. 그 싸울 할 수가 없지. 그런 그러니까. 인간을 갖다 앉힌 것 자체가 이미 싸움 안 하겠다는 얘기. 이미 뭐그 총선 때 비례대표 라인업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거기다가 지금 많았잖아요. 한 네다섯 명은요, 이 선거법에 다 걸려가지고 하도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도 못해요 나머지 애들은. 내가 얘기했지만 이 조국당 찍은 사람들은 손가락 자를 준비 다 하라고. 윤석열 찍은 사람도 손가락 안 찌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조국 혁신당은 그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쇄빙선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뚫고 있으니까. 뚜렁방이었어 쇄빙선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존재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전문가라면 전문가답게 더 깊이 있고 더 집요하게. 하승수 위원장 보세요. 어? 전문가답게 지금 혼자서 사실은 뉴스타파가 같이 하긴 했지만 진짜 처음 뚫고 들어간 거는 혼자서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갖다 전부 다 박살내 버렸잖아요. 이런 게 전문가가 할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변희재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자기들이 야 우리 개헌할 거야. 우리는 개헌을 추진하는 정당이야. 이런 걸 가지고 총선을 치렀으면 지지율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마치 탄핵할 것처럼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 판 거잖아. 그러니까 몇 달 안 지나갖고 어? 한 두 달 보니까 관심이 없네 얘네들이. 아, 사기당했네. 이걸 느끼는 유권자들이 생겼고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지탱해준 게 호남 지역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소나무당이 진짜 제일 큰 피해자다 이 사기극에 그렇게 네. 보는 것이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많은 지지율이 나왔어.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호남 유권자들이 보수화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강한 민주당을 원했다라는 거야. 근데 조국이 그렇게 약을 팔아놓고 실제로는 더 강한 민주당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쇠빙선이 아니라 뚫어뻥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지율이 빠지는 거라는 것을 저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좀 잘 아셔야 된다. 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압니다. 열심히 개헌자가 엄청 열심히 하고 네,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개헌자가. 그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거는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그 이 검사들 논리 이거를 박살내는데 열심히 해야 될지 않겠습니까? 김종숙 여사 그 뭐 식비 그 카바치는 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열심히 해야지 지금 자기네들이 영향력이 생기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때 당시에 몰라요? 왜 전부 다 주둥이 닫고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갈라치기입니까?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진짜. 지금 보세요. 뉴스타파랑 뉴탐사랑 뉴스버스에서 다 밝혔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도 받아주지도 않고. 아, 정말. 자, 미디어워치에서 강백신과 제가 강백신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검사 4명 탄핵에 강백신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강백신이가 저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일하게 강백신이가 튀어나와서 검사 탄핵 추진은 겁박이자 외압이자고 치고 나왔습니다. 김종철이는 입도 못 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검사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강백신이도 특검제 4팀이요. 김종철하고 한동훈 같은 속에서 거기서 태블릿 조작에 개입한 자인데 제가 일찌감치 이 강백신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 기사를 보면은 근데 이게 사진이 너무 좋은데 사진 기사에 사진을 보내주세요 여기. 사진. 미더치 사진을. 이거 밑에. 아 여기 사진. 네 사진. 사진 그 어떤 사진을? 사진을 안 넣었어. 그 예, 요 사진. 그 강백신 얼굴이 찍혀 있는 네, 사진. 찍혀 있어요. 예. 작년 아, 그 태블릿에 등장한 남자가 강백신을 너무 닮았다. 닮았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강백신 말고 다른 사람은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닮았으니까 예. 우리가 강백신한테 공문을 보냈다고. 넌지 아닌지 아니면 네가 아는 사람인지 왜냐면 이 특검제 사팀이 1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10명 중에 한 명인 거죠. 누군지는 알 거란 말이야. 누군지. 그래서 영일만 해서 석유 나올 확률. 이거를 제가 윤석열부터 한동훈이 다 보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입도 안 여는데 강백신한테도 보냈는데 입도 안 열어. 그러면은 이놈이 태블릿을 찍혔다는 얘기는 태블릿은 딱 봉인돼야 되는데 이걸 찍고 뜯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조작한 놈의 그 유력한 용의자인데 예. 그 용의자 사진을 보냈는데도 윤석열 한동훈 강백신 입도 안 낸다는 얘기는 조직범죄이고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런 놈을 탄핵시키면 누굴 탄핵시키 그런 놈 탄핵시켜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한동훈한테 내가 세 번 보냈어 세 번. 법무장관 할 때. 이놈 누구냐 사진 찍힌 놈. 네. 저거 보세요. 저거 나왔네. 네. 저거 이제 코 위쪽으로 이제 태블릿 찍힌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태블릿을 딱 열다가 찍혀버린 거야, 이게. 그리고 이걸 삭제한 거 우리가 보고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찍혀버렸어. 네. 그 저게 어떻게 찍힐 수 있는지는 좀 제가 아는데 그 태블릿이 그 갤럭시였죠. 갤탭이었죠. 네, 갤럭시죠. 갤탭인데 저거를 그러니까 두 버튼을 갖다가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아, 같이 누르면 네. 같이 이렇게 잘못해 전원키다가 전원키다가 잘못 누르면 제가 그거 많이 해. 네. 찍히는 핸드폰 끄다가 꼭 사진 찍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찍히는 거야. 이 찍힌 사진을 삭제했다니까 이것들이. 예. 삭제한 거는 이번에 민정치가 복원한 거예요. 예. 이렇게 큰 브라질에서 다시 복원해. 닮았잖아. 강백신하고 두 놈이. 저 보세요. 닮았잖아. 오른쪽에 강백신이고 왼쪽에 찍힌 놈인데 뭐 더 닮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다음에 그 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이건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강백신한테 누군지는 밝혀라. 아까 봤던 윤석열, 한동훈, 강백신 다 보냈는데 다 침묵하고 있어. 다 침묵하고. 심지어
요놈들을 내가 민사소송 걸었거든? 유성남 한동훈 금백신? 자, 재판부 요청을 했어요. 이놈들이 숨기는데 밝혀라. 재판부가 요청을 했어. 밝히라고. 6개월 동안 입도 안 열어요. 이거 아니, 그래. 이 정도면 김학의 사진보다 더 뚜렷한데. 어? 이건 뭐 누군지 금방 알겠는데요? 지들은 알겠지, 지들은.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를 은폐하는 놈들이 뭘 전략다고 떠들 다리 탕탕이는 이탄에 이거. 그러니까 강백신이는 이번에는 민주당 수사할 때 압수수색의 그 문제지만은 어차피 이걸로 감옥 가요, 강백신이는. 아, 이것만으로도 지금 감옥 가야 될 상황이네. 이건 증거가 딱 나왔잖아.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이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철 이 탄핵 청문회면 이게 다 터져 나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그죠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거 이거 싸움이 다 털면 되는 거야. 창고 대방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상대 원내대표가 소영길 대표한테 100% 한다 그랬고 김승환 예, 잡는다 이거 없어요. 야,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다 자료 다 줬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올 여름은 그냥 이게 남양 특집으로 그냥 쫙 가겠네. 남양 특집.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도 아니네. 이거. 그렇습니다. 책 한 권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야, 볼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 드디어 이제 소원을 푸는. 그러니까 전쪽도 총공격 하지만 우리도 총공격. 같이 해야지. 네. 어차피 이제 그냥 이제 누가 죽냐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도 총공격이에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뉴탐사에 대한 총공이 진행되고 있고 그 뉴탐사를 돕고 있는 연대하고 있는 매체들 저희 김성수 TV를 비롯해서. 그런 매체들엔 총공이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희재 미디어워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양쪽으로 지금 총공이 들어오다 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청담동 게이트 등등에서도 같이 돕고 있고 또 태블릿 PC에 공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미디어워치도 역시 지금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검사들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누군가 모해 위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잡아요. 그 사람을 매수를 하건 겁박을 하든 잡아서 그 자들의 진술에 의거해서 결국 스피커들을 입을 틀어막거나 더해서 잡아넣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입을 틀어막는 이런 소송들 개개인이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최한욱 평론가는 룰러랄라 하고 있지만 이미 몇몇 소송들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명예훼손 소송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니 저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명예훼손 소송. 명예훼손 소송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형사 고발된 건들이 있는데 예. 한 건은 이제 거의 무혐의 처리인데. 무혐의 처리됐고. 또 하나는 다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걸 다시 또 검사들한테 송치를 시키는 놈이 이재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무혐의가 나와서 경찰이 이제 혐의 없음으로 송치를 그러니까 혐의 없음으로 이제 보고를 하면은 그것을 재정신청이라고 하든지 이의제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검찰한테서 자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로 사건이 다 수원지검으로 가. 그리고 수원지검으로 안 가면 중앙지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 자체 형사고발한 것 자체가 웃깁니다. 그렇죠.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은 말레이 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돼요. 무슨 뭐 개새끼 뭐 이런 욕을 했으면 모르겠어. 예, 그거는 명예가 아니라 모욕이 사실 아니 사실 아, 모욕, 그게 왜 모욕이에요?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 말레이. 아니, 아니, 개새끼, 이렇게 하면 모욕이 된다고. 아, 근데 그걸 했다면은 저는 모르겠는데, 이건 참 엉뚱한 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몇 달째 괴롭히고 있는데, 아, 그, 야부리박을 야부리박이라고 하지, 저 뭐라 그럽니까? 한양대 안 나와서 한양대 안, 못 나왔다고 그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그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래. 모욕죄도 아니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한양대 나오지 않았는데, 한양대에 나왔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공연을 땄어. 그럼 그게 사기예요. 그거 아닙니까? 사기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레이 김이 예. 그 형사 고발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역시 명예훼손인데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한동훈의 밀정이다. 예. 이 얘기를 방송에서 했어요. 근데 예. 이걸 고소를 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예. 사실 역시 명예훼손으로. 야 한동훈의 밀정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예. 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TV 성수대로에서는 모해 허위 진술 퇴치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9002-1991-9453-6. 지금 현재 채팅방 맨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걸 또 올려놨다고, 앵벌이 하는 개새끼라고, 예,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야, 소송을 하지 말든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이제 참. 이 재판이 워낙 살 많은 게 많아져서 저도 이제 올리려고 이제. 예. 아, 요즘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싸우고.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변호사를 별로 안 쓰고 있다가 예. 이 건은 승부처니까. 아, 그 이럴 때 변호사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대로 붙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이 돼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고 여기서 진짜 큰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덤벼야지 싸움이 끝나거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8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덤비기 시작했어요. 그럼 난 때려 잡으면 되는 거야, 이놈께. 그렇죠.